저기 나 알죠? 아까도 나 봤죠? 야 신재현, 너 정신 어디다 두고 운전하냐? 저거 뭐야? 너 누구야?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? 돌아와. 무슨 남자야? 스케줄러? 나한테 사망 예정자 스케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냐?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야? 그래. 심지어 당신은 오늘 죽을 운명이었다고. 오늘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고? 그러면 더 있어! 떨어질 뻔했네. 두 가지 방법이 있어. 둘 하나 선택하면 돼. 그게 뭔데? 하나는 스케줄러에 안내를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. 장난 아니? 꼭 그냥 죽으란 말이잖아. 아직도 안 할 거니까. 내가 또 거짓말하는 사람? 알았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은 두 번째로 선택했지. 두 번째가 뭔데? 49일 안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 사람을 찾는 거야. 그럼 돌아갈 수 있어. 나한테 그런 설명할 필요 없어. 선택은 당신 몫이야. 그니까 한다고. 내 예정 수명에서 한 명당 1년씩 해서 한 2-3년 늘려준다는 거야. 잘 모르겠으면 네? 야! 나 이현이랑 같이 있기 싫어. 스케줄러는 인간 사이 관여하지 않는 게 규칙이고 49일 여행자는 자기 처지에 적응한다. 다 원칙이야. 경미라고 결혼 안 하는 건 인생의 최대 축복이야. 국경이도 지정할 만한 일이다. 그렇다는 보단 당신이 그랬지.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. 등기 마칠 그날을 위해. 저의 수호천사가 있어. 야, 나는 저승사자야. 아니, 스케줄러. 그런 게 아니라 왜 그가 뭐야? 스케줄러는 죽은 사람들 내려놓고 있지. 기억나. 내가 마지막에 이 사실 진짜였지.